Look at me in my eyes. Do I look scared? You will see. Clever words is what you've got, and with your smile that tricks my mind. Seconds fill with second thoughts. I'm running now. Your love shot me down, bang bang to the ground. This time I am hopelessly falling. Your love shot me down.지금 우리가 하고 싶지만 눈치 보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었지만 여자 대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나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내뱉는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내뱉는 공연입니다. 약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보러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영수를 선택하셨던 것도 감이 좀 맞습니다. 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연습하시면서 연기 무대에 오르시면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들, 그리고 아울러서 좀 연극을 통해서 좀 고민하게 된 지점들 있으면 좀 말씀주시고, 아울러서 짧게 그 뮤지컬하고 이제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 너무 많이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연극을 하시면서 좀 더 재미있으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말씀주시고. 아, 네, 일단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여기 그 영국열전 대표님께서 아, 동환씨가 아주 어려워할 수도 있고 재밌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대본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 물론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영국열전에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본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10년 전 대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 뽑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것들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지금의 현상과 너무 맞닿아 있고요. 뭐 대본에서 농담처럼 그냥 숨쉬기도 힘들어, 탈수 증상은 당연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랍고 아, 강하게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아,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뭐였죠? 아, 연극을 하면서 아까 인사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왜 배우들이 이 무대를 놓지 않는지, 놓지 못하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작업에서도 느껴지지 못했던 만큼 대본을 정말 강박증을 느낄 정도로 여기 있는 모든, 이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들은 좀 강박증이 있고 그거를 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게 느껴질 정도로 깊이 파고들고 스스로도 또 대본도 동료들도 이렇게 막 괴롭혀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쥐어짜는 모습이 약간 희열이 느껴졌어요. 아, 물론 그 와중에도 저는 굉장히 게을렀지만 정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 언젠가 꼭 또 연극 받고 그러려면은 정신적으로 이 체력적으로 충전을 충분히 하고 와야 되니까 네. 옆에 연출님이 11시 밤 11시 50분에 항상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자기 전에 일꾸자.